YS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3월 17일 날 내 인사로 기억합니다. 93년도. 그 인사로 인해서 제 위에 상관이었던 분이 지방고검장으로 전출이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소위 슬로트머신 사건을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은 1993년도 3월 18일부터입니다. 3월 17일 날 검찰 인사로 그 당시 상관이던 분이 지방고검장으로 전출해 가고 난 뒤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건은 89년 1월 말부터 정덕진 형제에 대한 내사를 쭉 거의 4년 동안 해왔습니다. 광주 가서도 했고 다시 서울 와서도 했고 내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소위 정덕진 형제가 위기에 처했던 순간에 구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도 있고 정치권의 인사도 있고 또 안기부의 간부도 있고 정보수사기관 경찰의 간부도 있고 그래서 4년 동안 상당히 내사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곳곳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되면 압력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87년도 7월에 울산지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 때 진주난강 골재 채취 사건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 큰누이 전명렬 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적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전명렬 씨에 대한 사건 수사는 우리 전두환 대통령 저하고는 합천에 고향이 같죠. 그분의 누나는 전 대통령으로서는 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성역이었습니다. 그 수사를 하려고 할 때 전명렬 씨가 대구 대명동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명렬 씨를 수사관을 보내서 긴급체포장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안기부 경남분실이 발칵 뒤집혀진 사건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기부 분실장 하시던 분이 저 대학 선배였는데 그분이 청주 분실장 할 때 제가 청주지검 검사를 해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창원에 경남분실이 있었는데 울산까지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 사건은 손 안 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 지청장으로 계셨던 분이 또 그 사건 안 했으면 좋겠다. 또 부산 고검장으로 그 당시 있었던 분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내가 수사를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소위 권력형 수사를 할 때는 압력을 어떤 식으로 하면 배제를 할 수 있을까? 상부나 그리고 청와대나
정치권의 압력을 어떤 식으로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참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언론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슬로트 머신 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언론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자실 반응은 빠찡코 수사, 오락실 수사는 몰래 숨어서 밀행 수사를 계속해도 빠찡코 한 곳을 잡기 힘든데, 옛날에 그랬죠. 오락실 잡으려면 경찰 병력 동원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관들 다 동원해서 몰래 오락실을 덮쳐야 되죠. 그래서 겨우겨우 한두 개 오락실을 잡는 것이 그 당시에 오락실 수사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슬롯 머신의 황제를 수사하면서, 나는 시작할 때 아예 슬롯 머신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법령을 개정해서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결국 그 수사 끝나고 법령 개정 의견을 올려서 슬롯 머신을 호텔에서 없앤 게 접니다. 제가 그때 한국에 이게 일반 호텔, 장급 호텔 사가지고 호텔로 개조해서 슬롯 머신 허가받고 거기서 서민들 돈을 갈취하는 그런 형태의 오락실을 법률에서 빼버린 게, 그 당시 제가 그 사건 수사 끝나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결국은 그해 슬롯 머신이 법률에서 삭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관광호텔, 특히 외국인 전용 호텔에만 슬롯 머신이 있고, 내국인을 위한 그런 슬롯 머신은 그때 없어져 버렸죠. 대한민국을 도박공항으로 만든다, 이것은 안다, 그래서 없앴죠. 그렇게 이야기를 4월 8일 날 빠찡코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기자실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때 연합통신의 모 기자가 법조 간사였는데, 그분 말이 뭐가 띠, 뭐가 뛴다고, 뭐 잉어가 띠, 망둥이도 뛴다고 했던가요? 특수부에서 그러니까 강력부에서 저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 근데 기사화가 안 됐어요. 근데 나는 기자실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튿날 아침 조선일보 조간신문 사이면 톱으로 정덕진 수사 시작한다. 정덕진 씨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면서 그 사진이 이제 조선일보 걸렸어요. 조선일보 그 당시에 이상철 부장하고 조선일보가 홍준표가 수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믿어준 거죠. 그런 기사를 함부로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조선일보가 88년도 노량진 사건의 기억으로, 5년 전의 사건이죠, 이번에는 88년 노량진 사건처럼 언론을 이용해서 홍준표가 또 한 번 수사를 할 것이다. 사실 그 수사하기 전에 어느 언론사를 택할 것인지 저는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앙일보 계시던 모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88년도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같이 석강이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 당시에는. 그 당시 중앙일보는 동아일보 때문에 신문을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동아일보가 매일 그 노량진 사건을 사이먼 톱으로 치고 나가니까 자기들은 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1년 뒤에 들켰어요. 동아일보 임채천 기자하고 저하고 수사를 진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분이 찾아와서, 지금도 중앙일보에 아마 계십니다. 그분 이 방송을 들어오면 기억이 날 거예요.
와서 이번에는 중앙일보하고 협력하자 그러길래 내가 중앙일보는 좀 어렵다. 거기에 간부로 계시는 분이 정덕진이하고 잘 아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나가기는 어렵다. 그 이야기를 내 한번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제 기억으로는 4월 8일인가 9일자 사형은 톱으로 정덕진 기사가 나가고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하면서 대검에 두 번이나 수사 계획서를 올렸죠. 올렸을 때 대검에서 두 번 다 기존 탈세 사건, 그 국세청, 서영택 국세청장이 계실 때 한 사건이죠. 탈세 조사한, 정덕진 형제 탈세 조사에서 128억인가 추징한 그 탈세 사건 외에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 두 번이나 그게 리젝트가 됐어요. 대검에서 수사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왜 대검에서 거절하는지 그 연유를 몰랐는데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청와대에서도 그 당시에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송종이 서울지검장님한테 청와대에서 전화가 두 번이나 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송종이 지검장님은 그분은 선비죠. 검사 이전에 선비죠. 저는 검찰에 있으면서 많은 훌륭한 선배들을 봐왔는데 송종이 검사장님은 검사 이전에 그분은 선비입니다. 꼿꼿한 선비죠. 아마 제가 검찰에서 겪었던 모든 분들 중에 가장 꼿꼿했던,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묵살을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수사 끝날 때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왜 수사를 이야기 저한테 안 했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이야기 해본들 네가 포기하겠냐? 나는 네한테 이야기를 해도 네가 포기 안 할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하면 괜히 나만 이상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지금 변호사 개업도 안 하시고 검찰하고 YS대 법제처장하고 지금 논산에 가서 아마 밤 농장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11년 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송종이 검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건이 이제 나갔는데 동아일보 기자들이 발끈했어요. 그러더만은 일주일 뒤에 동아일보 사이먼 톱으로 한 번 더 때렸어요. 정덕진 회장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그래도 조세포 딸 사건 그거는 수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다 대출해 와서 김태촌이가 제주칼 호텔 빠찡꼬를 탈취를 할 때 정덕진 씨로부터 돈을 2억 8천인가 지원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갈치 공갈하는데 자금을 내줬다. 공갈 방조죠. 공범이죠. 그래 이제 두 개로 엮어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대검에 이제 그 당시에는 수사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언론에 이미 났기 때문에 수사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덕진 형제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YS 정권의 사실 최고 실세가
부산에서 모 건설업체 하던 제이모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회장 자택이 삼풍 아파트 있었어요. 서초동 그 검찰청 옆에 삼풍 아파트 무너진 그 뒤에 삼풍 아파트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삼풍 아파트 있을 겁니다. 그 삼풍 아파트에 있었는데 정덕진 씨가 그 삼풍 아파트 찾아가 가지고 그 부산에 있는 건설회사가 여주 쪽에 골프장을 갖고 있는 걸 매각하려고 하는데 정덕진 씨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 골프장을 고가에 사주겠다. 대신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풍 아파트에 검찰 간부, 고위 간부도 부르고, 정치인도 부르고, 그리고 청와대 고위 간부들도 부르고 불러가지고 그 저희 모시가 이제 설득을 하는데 이거 봐주는 게 좋겠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서울지검에 절대 강제 수사는 안 된다. 수사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5월 3일 날 새벽에 경찰관들 불러가지고 일부 신문에서는 저하고 수차례 통화했다고 나왔는데 내 기억으로는 통화는 하긴 했습니다. 언제 출석을 할 것이냐? 자발적으로 출석을 해라. 그렇게 종용을 하는 통화는 두세 번 한 것으로 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고 약속을 계속 어기는 바람에 내가 체포할 결심을 하고 새벽에 5월 3일 날 새벽에 경찰관 4명이 권총으로 무장을 해서 에메랄드 호텔 거기 4층에서 긴급 체포를 해서 서울지검에 압송을 했죠. 체포를 하고 내 기억으로는 그날 아마 우리 강력 부장님이 유창종 부장님이 대검에서 강력 부장 검사회의를 한 것으로 내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부장 검사회의 하던 도중에 체포 소식을 뒤늦게 듣고 돌아와서 처음에는 왜 승인 안 받고 했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지난 토요일 날 낸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밀항을 해서 일본으로 도주를 한다는 체포가 계속 날아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설렀던 무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것이 1993년도 5월 3일일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세 포탈과 그 당시 한 30억 정도 조세 포탈과 공갈 방조로 일단 구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